네,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, 더우전자입니다. 앞에서 이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. 그 중에 한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물론 이제 아이폰 14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히 클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, 앞에서 보여드렸던 더우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우선 이제 더우전자를 소개를 한다면요. 스마트폰 부품을 좀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요. 추가적으로 전장 사업 부분까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애플카라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도 관련된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요. 전장 부품에 대한 좀 이슈가 좀 새롭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자,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업 부분 중에 하나는요. 카메라 모듈 쪽에 들어가는 이 스티프너 그리고 브라켓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공급하게 되는데 카메라 쪽에 이 유입되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사양화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좀 제품 가격이 좀 고사양화되는 제품 안에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품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자, 우선 이제 더우전자 같은 경우는요, 기존에 LG 이노텍에 공급을 해왔었고요. 이 때문에 더우전자 그대로 애플에 납품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주가 흐름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자,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더우전자도 아이폰 13에 대한 혜택이 상당히 컸습니다. 때문에 과거보다는 주가가 상당히 좀 밴드를 좀 올려왔고요. 주가 흐름 보친다면 일정한 가격선에서 박스권의 형태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.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들어왔을 때 박스권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. 다만 이제 오늘처럼 아이폰 14에 대한 출시 기대감을 형성해주는 뉴스가 있다면 충분히 낙폭의 과대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. 최근에 변동성은 좀 있었는데요. 단기적인 상승도 잘 보여줬지만은 시장 따라서 좀 내려온 경향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일정한 가격선에서 낙폭과대 인식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박스권으로 돌아가지 않을까. 그러면은 주가는 박스권을 대응하셔도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. 자, 가격은요. 이 종목 시초가 접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. 1차적인 목표가는 박스권에 대한 상당 가격대 9,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5,4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